4번이 답 아닌가요? 아! 나 이쁘면 안 쓰면 안 돼? 우리 학우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8학번 김소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학년 윤지연이라고 합니다. 파릇파릇한 갓 들어온 20살 20학번 김윤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19학번 강민수고. 안녕하세요. 18학번 22살 정석대로 살자의 조정민입니다. 이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몇 퍼센트인지 한번 숫자로 나타내주세요. 그 25? 25? 한 10%? 15% 정도? 3학년이니까 한 75에서 80%? 퀴즈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깊지 않나요? 두 번째였던 것 같아. 30년인가 40? 그러면 30년이니까 세 번째 어때요? 제가 4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아~ 답은 4번이 아닐까. 아~ 4번 확실하다니까? 난 모르겠어. 4번! 일단 우리가 찍을게요. 저 배웠어요. 3번. 3번 QA가. 4번인 것 같아요. 의무기록 정보 관리야. 일단 들어본 거는 다 들어봤는데. 아닌 걸 빼죠? 처방전 아니면 진단서가 아닐까 싶은데. 정답은 1번. 나 이거 학교를 높다고 해가지고 이 학교 왔어. 교수님들이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5번? 제일 높지 않을까. 87번 좀 높지 너무, 않아요? 너무 인간적으로 잘했어. 5번! 3점 이상이 잘 안 넘지 않나요? 좀 높게 주지 않을까. 그러면 한 3점? 3점? 관리사 자격증 자체도 힘들게 따는 거니까 3점? 어떠셨나요? 네. 우리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몇 퍼센트로 향상됐는지 한번 퍼센테이지로 말해볼까요? 저는 한 40%까지 올랐잖아. 저는 한 60%까지 올라갔습니다. 오늘 이 퀴즈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?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부한 것도 뭐 그렇게 잘 모르겠고 해서 아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선배들이랑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다녀서 제가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끝까지 공부해서 합격률에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보탬을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1년만 있으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따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특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따겠습니다! 저도 2학년 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산점 5점 받고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준비하셔야 합시다! 응! 화이팅!